오늘은 슈스스의 패션 훈장님 슈스스. 아~ 패션 쪽에서 만점을 받고 싶어하는 베이비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리고 고민이 꽤 많아요. 체형 커버를 해달라는 둥, 뭐 내가 샀는데 뭐 절대 안 입는 옷이 있다는 둥, 뭐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서 고객 사연 정보를 받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주는 프로그램이야. 자, DM으로 보내지 말고 슈스스 TV로 사연으로 보내줘. 자, 그러면 우리 패션 훈장 슈스스를 한번 모셔볼까? 아, 일단은 뭐 고민 같지도 않은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내가 한번 뽑아봤어. 어떤 거 뽑아보셨는데요? 뭐가 고민이야? 뭐가 고민이야? 자, 일단 옷을 입은 걸 내가 봤을 때는 나름 비율이 괜찮아. 뭔가 튀는 느낌으로 옷을 입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무리수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TPO에 따라서 잘 구분을 해서 스타일링을 한다고 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슈스스 같은 경우에도 나이에 맞는 옷을 입기도 하지만 가끔 좀 너무 어려 보이려고 애쓰나 하는 이런 옷을 입을 때가 있거든. 제가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에이지 타겟이 아니라 마인드 타겟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진짜 많이 하는데. 그렇지. 굳이 내 개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지루하게 옷을 입는 건 난 아닌 것 같아. 아빵그릇한 스타일로 스타일링을 하면 어떨까?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 있는데 꼼데가루송. 아, 맞아. 꼼데가루송 약간 그런 분위기. 색감도 있는데 그렇다고 스타일은 죽이지 않으면서 멋스러운 컨셉추얼한 룩을 입는 거. 오랫동안 옷을 버리지 않고 입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지. 지금 저기 보면 알겠지만 스커트 길이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고 거기에 어울리게 양말의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 뭐 30대쯤 되면은 재킷을 입을 일도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아우터를 선택을 할 때도 좀 편안하고 그렇지만 좀 짧은 비율이 좀 더 좋아 보이게 하는 약간 그런 아이템을 선택을 한다든지. 저거 진짜 입고 싶어요. 양말에 매니지 슈즈 신는 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오! 보라양이 약간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골라봤어요. 어두운 색상을 옷을 입을 때도 디자인으로 아이템으로도 충분히 뭔가 컬러로 포인트를 줄 수가 있거든. 과하지 않게요. 다양한 컬러의 옷이 있는 것 같은데 무채색의 옷들을 클래식한 스타일을 저렇게 연출을 같이 하면은 가지고 있는 옷도 길게 입을 수 있으면서 튀면서도 예쁘게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권해주고 싶네요. 자, 그럼 다음 사연. 안녕하세요. 옷이나 패션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골프 선수인데요. 옷은 무지하게 많은 것 같고 사기도 정말 많이 사는데 도저히 입을 수가 없는 아이템들이 좀 있어요. 핏도 안 떼는 옷도 많고 입어서 샀는데 매치할 데가 없는 경우도 많고 좀 그러네요. 그 처박 아이템은 저도 진짜 많거든요. 탭 안 떼는 옷 나도 진짜 많은데 지선 씨 진짜 저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은 걸 두세 개씩 사시지는 않죠?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아이템 네 가지가 있는데 정말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너무 예쁜 아이템인 것 같은데? 이분은 좀 기본 아이템에 굉장히 충실한 분인데 그래도 약간만 과감해져도 좀 부담스러워서 못 입는 스타일인가 보네요. 어떻게 아셨지? 자, 지금 보니까 한지선 씨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굉장히 길고 프로포션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시스루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 하이웨이스트 바지와 같이 매치를 해서 가늘고 길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실루엣을 유지를 하면서 조시스루 블라우스를 좀 캐주얼하게 연출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진짜 권하고 싶은 거는 색감이 있는 굽이 너무 높지 않은 포인티드 토 슈즈라든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셔츠가 짧은데 낮에 넣으면 금방 나오지 않을까요? 저요만 하지 맙시다. 저요 있잖아, 저요. 저요! 이거. 자, 그리고 그 중간에 있었던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운동으로 다져진 예쁜 팔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돋보이게 하기 좋기 때문에 굳이 저 베스트를 꼭 조끼로 입어야 된다는 강박을 좀 버리면 좋은 것 같아요. 베스트를 탑으로 연출을 했을 때 정말 세련돼 보이고 시크할 때가 많거든. 진짜 그러네요.
그리고 갖고 있는 원피스 중에 배가 좀 나와 보이는 원피스가 좀 심플한 게 있다고 하면 그런 원피스 위에 베스트를 입어도 오픈해서 입으면 체형도 커버되고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니까. 참 덩치가 크다는 사람들 보면 말이야, 보통은 팔다리가 길어요. 그 키를 잘 살려서 소재만 잘 선택을 해도 굉장히 예쁜 원피스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 제가 훈장님,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덩치가 좀 큰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 덩치 큰 것 때문에 진짜 고민인 거는 진짜 저는 유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솔루션을 제가 주고 싶네요. 지금 평소 스타일링을 보니까 정말 청바지하고 검정 바지, 바지 위주의 운동화만 신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입다 보면은 불편해서 원피스, 스커트나 원피스를 잘 못 입는 경우가 많아요. 치마를 입으려면 실루엣이 조금 하늘하늘하면서 좀 길이감이 긴 것부터 시작을 하면 굉장히 쉽거든요. 저도 덩치가 크지만 이렇게 오프숄더를 가끔 입거든요. 근데 가는 부분을 드러내기 때문에 훨씬 좀 더 날렵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V넥라인에 이런 원피스들, 너무 펑퍼짐한 그런 스타일, 딱딱한 원단이 아니라 가볍고 하늘거리는 소재의 원단을 딱 입잖아요. 그러면 정말 가늘고 길어 보여요. 제가 개런티 할게요. 스커트 길이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짧은 거로 시작을 하려고 하지 말고 무릎을 훌쩍 덮는 이런 거, 뭐 작은 꽃무늬가 있다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허리 라인을 살짝 잡아주라는 거. 그래서 요새는 밴드로 처리되어 있는 그런 원피스들도 많은데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살짝 가는 벨트로 허리 라인의 살짝 위쪽에서 허리를 강조해주면 진짜 너무 예쁠 것 같고, 내가 보니까 키가 좀 큰 것 같으니까 너무 높은 곳 말고 낮은 뭐 한 3cm 정도 되는 그런 굽이라든지 플랫 샌들 같은 거, 그런 슈즈로 요즘에 한번 시작해보면은 너무 잘 입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슈스 손장님? 역시 내 제자라 다르긴 하구만.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자는 또 오랜만에 남성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패션이 괜찮은 건지 전체적인 룩 참견 부탁드려요. 보완해야 할 부분이나 액세서리 활용 방법, 팁이 궁금합니다. 내가 또 남성복에서도 일가견이 있지. 이 슈스스가 굉장히 좋아하는 반다나 패턴으로 만든 그런 바지 같아요. 지금 저기가 어디서 많이 보던 매장 같아요. 홈포트 가셨었어요? 되게 하프를 잘 찾아서 가시는 분인가 봐요, 세르토니님. 제가 좀 약간 그런 거 궁금해서 많이 가거든요. 훈장님, 요것도 제가 한번 풀어봐도 괜찮을까요? 좋아요. 지금 저 반다나 옷 같은 경우에 볼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르토니님. 약간 마른 신 편인 것 같아요. 키는 큰데. 근데 저런 반다나 패턴의 바지를 입을 때는 위에 조금 더 과감하게 루즈한 핏으로 덮어주는 게 훨씬 요즘 스트리트 무드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일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밝은 색의 흰색을 입더라도 훨씬 큰 듯한 저런 루즈한 핏을 한쪽으로 딱 꽂아 넣는다든지, 컬러는 좀 밝은 컬러의 바지를 입긴 하셨지만 위에 어두운 색의 그런 왜 얇은 스웨트셔츠 같은 거를 입어서 조금 더 스트리트 무드를 느낌 있게 연출을 한다든지, 액세서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라인감이 있는 가는 것들, 이런 거를 믹스 매치를 하셔가지고 저렇게 주얼리를 하면 화려하게 한 것 같지만 바지 때문에 같이 묻어가는 효과가 또 있거든요. 시계 위에 뭔가를 둘러도 되고, 팔찌를 굳이 하지 않는다면 요즘에 많이 하는 이런 여름 목걸이들, 그리고 가는 목걸이를 레이어해서 목에다가 저렇게 하는 것도 저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저렇게 연출을 해서 사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어떠셨어요, 훈장님? 많이 발전했고. 자, 다음 사연은 구원이님이 보내주셨는데, 아, 이 옷장 정리 진짜 할 얘기 많거든요, 저. 자, 그럼 한번 들어볼게요. 결정을 못하겠어요. 옷장 정리할 때 이런 거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어야 하는 아이템들이나 옷장 속 레트로 아이템들 중에 앞으로 패션 트렌드를 이끌게 될 아이템을 좀 추천해 부탁드립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멋스러운 그 아이템들이 꽤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 바로 첫 번째로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은 라이더 재킷입니다. 그렇죠. 가죽 소재란 오래 입으면 입을수록 결을 더해서 와인이 숙성이 되듯이 그 빈티지한 무게감 때문에 더 예쁘게 보이는 거. 라이더 재킷은 트렌드가 없기 때문에 갖고 있는 아이템이 있다면 무조건 남겨두시길 바래요. 두 번째, 빈티지한 레터링이 되어 있는 프린트 티셔츠들입니다. 아하, 요즘에 재킷이라든지 안에 입을 때 블라우스나 셔츠 같은 걸 입게 되면 너무 뻔해. 약간 레터링이 있는 티셔츠로 레이어드를 해서 조금 더 영앤리치 느낌의 스트리트 룩을 연출하면 어떨까 싶어. 제가 지금 입은 이런 프린트 티셔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빨면 빨수록 너덜너덜해지면서 거지 같아지는 듯하지만 이너로 역할은 정말 훌륭하거든. 그리고 세 번째는 컬러별로 모아놓는 풀 오버 티셔츠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원피스를 입을 때 안에 입을 수도 있고 티셔츠 같은 걸 입을 때도 안에 연출할 수 있고 한겨울에 이너로 연출할 수도 있는 내복 역할까지 해주기 때문에 컬러를 좀 다양하게 모아놓은 그런 풀오버가 있다면 절대 버리면 안 된다는 훈장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천벌 동굴이 되지 않게 나머지는 잘 정리하도록 하시고 다음에 또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난 안녕히 가세요만 하면 되는 거네, 여기서. 근데 왜 목이 마르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패션 훈장님 슈스스를 모시고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다음번에도 정말 고민이 있다면 이런 깨알 같은 팁을 우리가 모아서 우리 베이비들에게 알려줄 테니까 이 전수하는 모든 아이디어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공유도 하고 고민이 있으면 많이 신청하라고 얘기 좀 해줘.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댓글도 꼭 남겨주고 그리고 솔루션 받으신 우리 베이비들은 꼭 사진 올려주길 바래. 자, 그러면 우리 베이비들 다음 슈스스 훈장님과 또 만나요. 훈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에도 열심히 준비해서 만납시다. 네, 안녕.